전문가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실 만한 종목으로는 뉴프렉스, SK이노엔, 프론티어, ABL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프렉스인데요. 4분기 실적은 매출액 577억 원, 영업이익 7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비용의 국내 공장 가동 중단과 동시에 XR, 폴드드줌 등 상대적 고마진 제품의 비중 증가로 QOQ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됐고요. 올해 전체 영업이익 214억 원으로 YOY 7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긍정적인 실적의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기존 북미 고객사의 보급형 XR 디바이스 출시로 그거가 올해 4Q로 가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6월 정도 출시가 예상된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공장 가동 중단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베트남 신규 공장의 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중화권 내의 폴리즘 탑재가 포인트고요. 플래그십 모델 증가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 보급형 XR기기는 기존과 달리 중국으로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보급형임에도 퀘스트3와 동일한 대당 6개의 카메라 모듈용 FPCB가 사용된다라는 점에서 동사의 유의미한 XR 매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 현주가는 12월 선행 8배 정도이기 때문에 오큘러스 XR 기기한 공급이 부각된 21년 이후에 밴드 평균 10배를 하회 중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기준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동사 멀티플 리레이팅 주도하는 XR 기기향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현 주가 수준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5,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SK이노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SK이노엔은 국내 KTF 파트너사로 보령을 확정했습니다. KTF뿐만 아니라 SK이노엔은 보령의 카나비 패밀리 4종에 대해서 공동영업과 마케팅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KTF 파트너사 변경 준비에 따라서 재고를 다소 조정하면서 매출 성장이 좀 더뎠는데요. 올해부터는 KTF 매출 정상화와 판매 수수료 완화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나비 패밀리 판매를 통해서 MSD 백신 계약 종료에 따른 매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카나비 패밀리 판매 수익성은 MSD 백신 판매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1조 원 조금 못 미치는 9,218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YOY로 영업이익이 50% 성장한 기록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K캡이나 카나비 패밀리 공동 판매로 인한 개선될 수익성 반영 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KCAP 매출액이 한 1,600억 정도, YOY로는 한 40% 성장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KCAP 유럽 항권에 대한 계약, 그리고 미국 임상 3상 완료, FDA 허가 신청 같은 바이오로서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좀 긍정적인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퓨런티어이고요. 작년 1분기 최대 실적과 수주 잔고 피크 이후에 분기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는데 수주 이후에 매출 인식 리드타임이 짧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은 수주 잔고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2개 분기 동안 수주 잔고가 감소하여서 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북미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실적 감소와 더불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이런 것들로 추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액 71억 원, 영업이익은 6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올해 최근 공시한 프리맥스향 매출 60억 원이 1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본격적인 자율주행 투자 사이클에 진입 시에 동사는 실적 반등세 가장 좀 베타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나무를 보기보다는 동사에 대해서는 숲을 봐야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작년 1분기 이후에 실적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외형 성장은 QOQ로
보시기보다는 YY로 보셔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자율주행 확산에 따라서 센싱 카메라의 구조적인 성장은 어떤 짧은 기간 내 모멘텀이 아니라 긴 모멘텀이기 때문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이 거듭 발전한다고 해서 분기별로 자율주행 시장이 어떤 급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를 거듭될수록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고 동사의 수혜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 고도화되기 전까지는 지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이 이제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은 사실상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많은 검사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의 종료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동사는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를 글로벌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기업이고 다양한 검사 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동사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율주행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성업체 대부분이 미래 먹거리로 자율주행을 택해서 끊임없이 R&D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역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연간 실적으로 봐서는 최대 실적 갱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도 계속 다양해지고 고도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있어 단기로는 동사가 일단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4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